우리 제 한국 기독교 연합 제 8대 대표이장 권태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김희연 사모님이시고 슬하의 1남 2녀 자녀가 있으십니다. 우리 권태진 목사님께서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버밍엄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디민을 받으시고 루이지애나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명예철학 박사 PhD를 받으시고 한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군포 제1교회를 개척하셔서 40년 동안을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국제 팬 회원으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셨고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으로 복지 사역에 힘쓰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법인이사로 계시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96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성신클럽 제18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월남전의 명호부대 용사로 참전했어서 국가 유공자로 있습니다. 수상은 대통령 표창을 사회복지 활동 분야에서 받으셨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또 군포시장상, 군포시민대상 그리고 집신문학상, 문예사조문학상 본상,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받으셨습니다. 저서로는 16권의 시집이 있고 11권의 설교집, 10권의 칼럼집, 2권의 에세이집을 이제 출간하셨습니다. 뭐 방송 사역에도 여러 우리 기독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사드릴 때 좀 큰 축하의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